대치동 3대 수험생 영양제들의 레시피를 뜯어보면서 그 제품들에 대한 환상을 깨드리고요. 괜찮은 수험생 영양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권기남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꼭 수능 때만은 아니고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험생 영양제인데요. 일명 대치동 3대 수험생 영양제들은 어떠냐?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도 대치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도대체 어떤 제품들인지 찾아보니 어떻게 그런 제품들을 그 가격에 파는지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번 시간 일반 의약품으로 만들어지는 수험생 영양제, 일명 대치동 영양제들에 대한 환상을 무참히 깨드리고 시험 당일 먹거나 챙겨가면 좋은 영양제, 그리고 긴 수험 기간 동안 먹으면 좋은 영양제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바로 갈게요. 자, 일명 대치동 수험생 영양제라고 불리는 세 가지 땡루콤, 땡어백, 그리고 땡팩타민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대치동에서 팔릴 만한 레시피인지 아니면 돈 많은 분들을 한순간에 호구 만들어 버리는 레시피인지 볼 건데요. 먼저 땡루콤, 수험생 영양제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필수 아미노산과 활성 비타민이 들어있는 맛있는 링거라면서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활성 형태의 비타민 B12가 2.5mg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2 함량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비타민 종류가 한 가지밖에 안 되고 피로회복에 가장 좋은 비타민 B1도 들어있지 않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함께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7가지, 저는 이 아미노산 함량 보고 야, 이거 한 번에 10병씩 먹으라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뒤에 0 하나가 더 붙어도 의미가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한 병당 함량이 낮은데요. 이 7가지 다 합치면 한 병에 126mg거든요. 대충 계산해보면 단백질 400mg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인데 계란 하나가 단백질이 6g, 즉 6000mg이 들어있으니 땡루콤 제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계란 하나를 15등분한 것과 같다. 땡루콤 10병을 먹어도 계란 한 개의 필수 아미노산을 넘지 못한다. 알고 드셨으면 하고요. 이 정도 미미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수험생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땡어백 레시피 보겠습니다. 이건 활성 비타민이 두 가지가 들었죠. 한 가지만 들어있는 땡루콤보다 괜찮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피로 회복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요. 이어서 아르기닌 150mg, 글루타민 75mg, 나머지 두 가지 60mg, 20mg. 자, 요즘 식품 형태로 판매되는 아르기닌 제품들 하루 제공량당 아르기닌 함량 어떻게 되죠? 5000mg, 6000mg, 어떤 것들은 10000mg까지 되는데 이 제품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150mg는 전혀 의미 없다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세 가지 성분도 마찬가지예요. 효과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마케팅 목적으로 넣는 컨셉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10병은 먹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일반 의약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같니?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 의약품 중에 특정 활성 비타민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비타민, 그리고 대부분의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몇 가지 생약 추출물은 식품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식품 쪽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이래서 일반 의약품 비타민C1000이랑 건강기능식품 비타민C1000의 품질은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도 안 믿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건 제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 제조 실무를 모두 다뤄보신 분을 한번 모셔다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대치동 3대 영양제 과연 이대로 전멸할 것인가? 세 번째 제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세 번째 제품은 괜찮아요. 땡팩타민 파워 A 레시피 보겠습니다. 짠! 그쵸, 이 정도는 넣어줘야 수험생 영양제죠. 물론 이노시톨 75mg 큰 의미 없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함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대치동 3대 영양제 중에서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정제고 앞에 두 제품은 액상이 앰플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않아? 이러실 수 있는데 보기가 좋은 거죠. 마치 주사액이나 링거액처럼 보이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액상 타입이라고 무조건 흡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흡수되는 시간이 정제나 분말 타입보다 빠를 순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해? 들은 게 없는데. 자, 대치동 3대 영양제 보여드렸고요. 이거 조사하면서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 싹 봤는데요. 땡가트루, 땡리올라액, 땡텐시에이터액 이 세 가지 제품은 수험생 영양제로 괜찮은 것 같고요. 아, 그럼 지금부터는 시험 당일 먹거나 챙겨가면 좋은 영양제, 그리고 수험 기간 동안 먹으면 좋은 영양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을 다룬 이유는요,
부끄럽게도 저희 건기시 업계에서 수험생 영양제라면서 판매되는 기억력, 인지력 개선 제품들은 수험생 영양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품들은 30, 40대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억력이나 인지력이 더 나빠지지 말라고 보조용으로 먹는 것이지 절대로 중고등학생이나 20대 분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혹은 수험생활하면서 먹는다고 해서 기억력이나 인지력이 더 좋아지는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앞서 보여드린 일반 의약품들도 기억력이나 인지력 쪽 제품은 아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건강기능식품 쪽에 수험생들한테 좋은 게 아예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잘 찾아보면 도움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우선 시험 당일 혹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할 때 좋은 영양제는요. 뇌의 주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캔디 추천드리고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포도당 캔디 검색해보시면 주로 유럽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거나 구매하셔서 벼락치기 하실 때 혹은 시험 당일 한 교시 끝날 때마다 한두 알씩 드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좋은 게 카페인 정제죠. 이것도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 한 알당 카페인 100ml짜리를 2, 3시간마다 드시면 도움 많이 되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포도당 캔디와 같이 드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추천드린 거 있죠? 비타 500 플러스 생수 500ml 조합. 먼저 생수 조금 드시고 거기에 비타 500 넣고 섞어주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 시험 보시는 내내 혹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실 때 쌩쌩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긴장하면 소화 잘 안 되는 분들은 시험 보러 가실 때 소화효소 제품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수능날 청심환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청심환 드시고 오히려 멍해지시고 처지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칫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초조함,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천황보심단이라고 약국감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도움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평소에 미리미리 드셔보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수험기간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먹으면 좋은 수험생 영양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험생활간에 중요한 게 체력, 면역, 숙면이잖아요.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비타민 C, 고함량 비타민 B, 마그네슘 이 조합이 좋고요. 공부할 때 밖에 안 나가고 실내에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 비타민 D 추가하시면 좋고 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스타잔틴까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도움되는 멜라토닌은 양리적인 의존성은 없지만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그 경우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아예 안 될 수 있어서요. 물론 심리적 부작용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긴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고등학생 혹은 20, 30대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상세한 추천 제품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기능식품 깊게 파는 남자 건기남이었습니다.